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 팩 제작에 필요한 개인용 스폿 용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연결할 때 니켈 시트를 사용을 합니다. 니켈 시트는 도금된 니켈 시트와 순수한 니켈 시트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순수 니켈 시트는 습기에 강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전기 전도율 또한 우수합니다. 스폿 용접을 할 때 불꽃이 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습도 관리만 잘해준다면 저렴한 도금 니켈 시트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수한 전기 전도율 덕분에 안타깝게도 고출력 스폿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니켈 시트 두께라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스폿 용접 출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출력 EV 제작을 위한 0.15T 순수 니켈 시트를 안정적으로 용접하는 데는 최소한 5000W 이상의 스폿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5000W 레벨의 스폿 용접기 3종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방전 배터리 방식의 스폿 용접기입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하고 출력 대비 용접력도 우수합니다. 또한 휴대도 가능합니다. RC 배터리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쉽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청소기나 드릴, 전동차 같은 전기 제품 수리나 취미 제작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단점으로는 발열로 인해서 연속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 도중에 전압이 떨어질수록 스폿 용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도중 충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리 코일을 사용한 트랜스 타입의 스폿 용접기입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며 안정적인 품질의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 고정력이 우수한 펄스 스폿 용접 또한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스폿 용접할 때마다 주변 조명 기기가 깜빡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내부가 거의 금속이라서 매우 무겁습니다. 스폿 용접기를 사면 사용 국가 규격에 맞는 콘센트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을 하거나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 세계 국가 표준 노란색 또는 녹색 케이블은 접지선이라서 짧게 자르고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고장난 가전제품 파워 플러그 케이블을 잘라서 연결해도 좋습니다. AC 교류 전기는 갈색과 파란색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단자에 한 개씩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등장한 슈퍼커패시터 스폿 용접기는 주변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전자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2V 같은 DC 어댑터를 사용해서 커패시터의 전기에너지를 저장해서 방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쿨링팬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트랜스 타입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가볍기 때문에 휴대가 편리합니다. 5000W 슈퍼 커패시터 스폿 용접기는 다른 스폿 용접기보다 높은 스펙의 제품을 사용해야 동일한 품질의 스폿 용접 결과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00W 슈퍼 커패시터 스폿 용접기는 3000W 트랜스 스폿 용접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고출력 스폿 용접기로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개인용 스폿 용접기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폿 용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케이블이 길수록 용접력이 약해집니다. 강한 스폿 용접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선을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폿 용접기 핸들은 막대기 형태와 자동 스폿 용접 핸들이 있습니다. 자동 스폿 용접 핸들이 사용은 편리하지만 연결 부속이 많은 만큼 스폿 용접 능력은 떨어집니다. 0.2T 같은 두꺼운 순수 니켈 시트 용접이 필요하다면 막대기 형태의 스폿 용접 핸들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막대기 형태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배터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스폿 용접기를 구성하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